안녕하세요 여러분, 휘라이스의 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훈이하지 좀 쉬어가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예, 뭐냐면은 제가 아까 슈퍼에 갔는데 엄청 큰 그 마트 같은 데 갔는데 그 생선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호따떼, 한국말로 하면은 가리비죠. 이 큰 가리비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아마 가리비 영상을 예전에 하나 올렸죠. 이렇게 버터 올려가지고 먹은 거. 근데 여기 아무래도 두 번째 영상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시장에서 그걸 딱 본 순간 그냥 팍 떠오른 게 있어요. 이거는 글쎄 이게 있나? 한국에 있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오늘 훈이하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이것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큼직한 호따떼 가리비를 가지고 훈이하지랑 같이 자 이거 꼭 성공하기를 빌면서 자 여러분도 함께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가리비 엄청 커요. 여기 가격이 세금 포함해가지고 614엔이네요 두 개.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네. 한국엔 얼마나 하나? 되게 커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도 오늘 만들 게 뭐냐면은 전이에요, 전. 여러분들 혹시 호따떼 이거 가리비로 하는 전 있나요? 전?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걸로 전을 해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제가 사는 이 홋카이도, 북해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가리비가. 한국에 어디가 유명하죠 여러분? 알려주세요 좀. 오늘은 여러분 쉬어간 영상이니까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 뚝딱 먹을게요. 엄청 커요. 와. 그럼 웬만하면 여러분 요거를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요런 거 좀 못 먹는 거 있죠? 요런 것만 떼어내고 요거 그 다음에 이 검은데 떼어줄게요. 이거 이거 이게 흙이 들어있더라고 이 안에. 이걸 떼어줄게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자 그럼 여러분 소금으로 가볍게 씻어줄게요. 소금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한번 닦아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깨끗이 닦은 거를 밀가루, 밀가루에다가 준비해 놓고. 야 이거 전 되게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한국에 왜 그 명절 되면은 먹잖아요, 대구살 이런 걸 해가지고. 그치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우리 맛살 이런 거, 그리고 전을 맛있게 부치는 거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이런 거 야 옛날에 그 명절 때 그 엄마가 부쳐준 그게 먹기만 했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네. 이 계란 안에다가 소금간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모르겠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기름 누르고 계란을 좀 이건 여러분 약불로 할게요. 두꺼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소금간을 약간 할게요. 소금간 소금간 우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것도 유튜브 최초인데 난리 났네. 제 이미지로는요 그냥 크게 이렇게 먹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전 콰. 보세요 여러분 요런 느낌.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자 그럼 요거하고 또 하나 있어요. 짠. 이거 아까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요거는 부따모츠 니꼬미. 그 이제 모츠, 모츠가 뭐죠 그 곱창인가요? 곱창을 그 된장에다가 졸인 거. 굉장히 유명한 그 이자카야 요리죠. 밥반찬에도 좋고요. 부따모츠 니꼬미. 자 요거를 같이 먹을게요. 메인이 아니니까 요거는 요들 해가지고 렌즈에다가 2분 50초. 자
자, 그리고 여러분 저거 좀 간이 아마 안에 아무것도 간 안 했기 때문에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폰즈하고 그 다음에 사시미 간장,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고춧가루 조금.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거 진짜 지금 편의점이 레벨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글쎄,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거라 저도 먹어볼 겸 공유도 할 겸. 냄새는 그냥 그래요. 곤약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호르몬 부타모트, 이 창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먹었습니다. 야, 요거 처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쉬어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뚝딱 만들어봤습니다. 야, 요거 장난 아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요것만 먹어볼게요, 여러분. 야, 냄새는 그냥 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던 그 전. 야, 뭐야 이거. 야, 진짜 맛있어. 여러분 대박이다, 대박. 야, 이게 자, 이렇게 큰 거를 반을 그냥 한 입에 먹으니까 그냥 입속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식감이 진짜 좋네요.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붙어있던 그 뭐야, 길다란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 지느러미라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히모, 일본 말하면 히모라 그러는데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얘 가운데 살 부분은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섬유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익혔기 때문에 요것도 쫄깃쫄깃해요. 진짜 사시미하고는 전혀 다른, 몰라, 익혔을 때 그 단맛, 그 가리비 자체가 갖고 있는 단맛 있잖아요. 이게 입안을 그냥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계란이 진짜 잘 맞는다, 이거 계란. 계란에 또 풍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그 진한 맛, 그 계란의 그 뭐랄까, 계란의 그 단맛이랄까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되게 달아요. 진짜 달게 느껴져. 이쪽 폰드에다 먼저 먹을까? 요거, 왜 그 옆에 붙어있는 거 있죠? 이게 뭐야? 한국말로 뭐야? 요거 다시 폰드에다가. 야, 진짜 달다, 여러분. 진짜 달아요. 아, 요 부분이 진짜 달구나. 이거 살보다 오히려, 있어봐, 살보다 오히려 그쪽이 더 다른 것 같아. 야, 섬유질이 요번에 이쪽에다가. 폰즈는 약간 심플한데요, 얘는 깊은 맛을 느껴내서, 뭐랄까, 그 참기름의 그 풍미 있잖아요, 향. 잘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먹던 그런 맛일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밥하고 잘 맞겠다. 이리 먹어, 이제. 뭐지? 역시 그 액기스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액기스를 써서 그런지 여러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아, 맛있다.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이거는. 근데 뭔가 독특한 향이 있다. 뭐지? 쫄깃쫄깃하다. 아, 잘 먹었다.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오늘 딱이네요, 딱. 양도 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가리비가 손에 들어오면은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안 해보시지 않았나? 저도 처음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간장 이렇게. 근데 이런 건 한국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응용해가지고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후니아제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